시세 포착하러 가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저희가 종목을 드려요. 오늘 박정식 전문가와 함께 이 코너 이끌어 나갈 거고요. 전문가님, 지난 시간을 통해서 말씀 주셨던 종목들 중간 점검 좀 해주세요. 네. 우리들 휴브레인 그리고 네. 파라다이스 뭐 이렇게 네. 있는데요. 뭐 파라다이스는 한 30% 이상의 누적 수익률, 우리들 휴브레인 한 17% 정도의 수익률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들 휴브레인 좀 볼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단기적으로 생각을 한 거니까요. 그리고 현재 수급상 수급이 지금 시장 수급이 어떤 식으로 물론 이제 코스닥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코스피 쪽 수급을 보면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즉 제가 그동안 원했던 하방 배팅이 나오고 있는 거죠. 현물도 7,600억대 매도. 거기에 선물도 지금 5,300계약 매도 포지션. 거기에 풋옵션도 18,000계약 매도 포지션. 결과적으로 메인은 뭐예요? 현물과 파생을 전부 다 하방 배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오늘 저녁 또는 내일 저녁 글로벌 증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수요일 날 우리나라 증시도 안 좋을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다 현금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 포지션입니다. 일단 매도하시고 수요일을 맞이했으면 좋을 것 같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저번에도 언급드렸지만 매도 포지션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언급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거 그쵸 16,000원, 15,700원 왔다 갔다 걸릴 때 매도 포지션인데 지금 그 가격대 계속 유지하고 있죠. 수급 포지션도 보면은 다시 외국인이 매도 포지션을 잡고 오늘 또 기관까지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정 부분 이제 단기적인 조정력이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도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일단 여기서 매도를 해놓고 시장을 좀 관망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익 난 거 뭐 네. 일단 챙겨놓고 맞이하자. 주후반을 맞이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주고 계셔요. 전문가님, 종목 그래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요? 비중 조금이라도 이거는 좀 괜찮은 것 같다 하는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5월 7일 날 이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가 있죠. 네. 이때 뭐 뉴딜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 언택트 관련 주들 그리고 교육 관련 주들 원격 진료 관련 주 이건 이것들이 다 한 번씩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메가스터디 교육이 양봉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상승력 나오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메가스터디의 모회사 메가스터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스터디를 한번 노려보자.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근데 자, 여기서 이 메가스터디가 어떤 자회사를 갖고 있어요? 메가MD도 갖고 있고 자,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도 갖고 있어요.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별로죠. 외국인이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물론 근데 강력하게 튀면 얘가 조금 탄력성은 강해요. 근데 이 메가스터디 교육을 보면은 좀 꾸준하게 들어오는 면이 없지 않아 존재합니다. 그죠? 외국인이 오늘 강력하게 들어왔고 어제 특히 강력하게 수요일이었나요? 네, 수요일날 강력하게 들어왔죠.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긍정적인 상승력이 나오는데 자, 메가스터디도 이러한 긍정적인 지속적인 유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주가는 바닥을 깔고 횡보 포지션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가격 여기 10,400원 정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해서 5월 7일 날까지 단기적 상승력을 한번 노려보자. 단기적 상승력은 저는 짧게 보면 한 여기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11,200원에서 11,300원 정도 자리까지 대략 한 9% 정도 한 8에서 한 7% 정도 수익을 노려보는 거죠. 8에서 7% 정도 수익. 그래서 지금 10,400원 이하로 한번 공략을 하고 손절 라인은 짧게 지금 10,200원 정도 라인 요 지금 밑에서 기어 움직이는 한 대략 60선 자리 있죠. 그래서 요 대략 한 200원 정도 자리 이게 전환선 자리네요.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전환선 자리인 10,200원 자리. 그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 나오면 120선과 기준선이 맞물리는 11,200원에서 11,300원 정도 자리를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 종가에 좀 따라 붙어보면 되나요? 가격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손님 가격이 다 하잖아요. 1,500원에서 1,400원 네. 사이로 잡으시면 그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충분하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일 쉬고 수요일 기다려보고 그렇죠. 7일까지. 그러니까 대략 오늘까지 하면 3박 4일 정도 보는 거죠? 네네네. 네. 그 정도를 네. 목표로 잡고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스터디 한번 눈여겨보는데 목표가가 11,300원.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번 들어가 보자라는 말씀 기억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저희 시세 포착 종목은 메가스터디였습니다. 자, 이제 오마이스타 끝날 시간입니다. 뭐 지수는 여전해요. 코스피가 1% 거의 뭐 1.9% 가량의 약세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겨우겨우 상승물이 들어와 있는 그런 정도에 국한되어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코스피 시장에 집중되고 있고 코스피 시장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어마어마하게 사들고 있다라는 거. 반종미 소장님 마무리 전략 좀 챙겨 주시죠. 예,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지금 1조 2천억 원 정도의 이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오히려 이럴 때 좀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히 이제 계속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진행하는 걸로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지금 신용장고도 굉장히 좀 많이 늘었습니다. 신용장고가 계속 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만약에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나중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크게 나왔는데, 사실상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인이 조금씩 매수를 했던 흔적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기관과 외인과 같이 이제 동반 매수를 했을 때 한 번 정도 끌어올렸었던 흐름들을 보였지 사실상 3개월 동안 외인이 순매수를 계속 연이어 기록한 케이스는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인의 매수세가 전향돼서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코스피는 좀 계속 좀 위험한 부분들을 계속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반면에 코스닥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은 정책적인 흐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일시적인 상승폭을 좀 더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했을 때는 지수 하락을 통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하면 좀 더 위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외인이 풋옵션을 매수를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외인의 매도세가 좀 굉장히 좀 거셀 수 있다. 즉 이번 주는 좀 어느 정도는 좀 매수를 지향하기보다는 좀 쉬어졌다가 이번 주에 흐름이 어떻게 끝나는지 판단을 하시고 다음 주에 차라리 매수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조정이 나와도 그냥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 정도의 극한돼야 될 텐데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박정식 전문가님도 한 말씀 하고 마무리 지을까요? 네. 일단 현금 들고 계시고요. 현금 들고 계시고, 저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16%, 미국 실업률이 16% 정도로 예정이 돼 있는데, 제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까지 계산하면 18%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실업률 집계가 언제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계의 날짜에 따라서 조금 실업률이 바뀔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요 상황대로 간다면, 5월 셋째 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까지 만약에 300만 건 정도로 쭉 유지되면서 발표가 되면 미국 실업률 25%대까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대공황 때를 상기시키는 그러한 우려와 그런 또 리스크적 베팅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5월은 좀 조정의 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금요일 날 실업률이 발표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잘 견뎌낸다면 저도 또 생각을 또 살짝 바꿔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이 정도 실업률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티네?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베팅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만약에 금요일 날 버티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밀리게 되고 특히 내일 다우지수까지 오늘 저녁 미국장 그리고 내일 저녁 미국장까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우 산업 기준으로 지금 23,200선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기간 조정 가능성이 열려요. 아직까지는 이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오늘까지는 이탈이 안 될 것으로 제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만약에 화요일 장까지 미국 증, 우리나라 증시는 열리지 않겠지만 화요일 날까지 미국 증시가 만약에 하락이 되게 된다면 기간 조정 가능성도 일정 부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대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요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아직 장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요. 여러분들 마무리 전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오마이스탁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반정민 소장, 박정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